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 함께한다 1대1 온! 자, 지금 미증시에서는 연준에서 뭐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조기 긴축과 금리 인상 이렇게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이때도 또 투자 기회를 보고 있는 전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자, 유창희 대표께서 보시는 그 에너지 헬스케어주 다마라 뭐 긍정적으로 보시나요? 네, 뭐 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뭐냐 최근에 인플레 우려감들이 다시 확대가 되고 있고 네. 관련된 지표들도 계속해서 뭐 물가 상승률 보면은 역대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죠. 그래서 네. 이것이 이제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 또 반대로 또 기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혼재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네. 그 파월 같은 경우 청문회 내용을 좀 본다라면 인플레가 그러니까 그 지금 발생된 인플레가 공급 충격, 공급발 충격에 대한 인플레인데 이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. 자기들, 그러니까 FOMC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소비 관련된 소비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부분, 소비를 통제를 해가지고 물가 상승을 조절하는 건 가능하지만 공급발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좀 곤혹감이 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발언을 좀 했었고 네.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상반기까지는 발생할 것이고 좀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만은. 그건 전망인 것이지, 그게 현실화될지 여부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. 그리고 공급발 충격에서 또 이제 수요발, 이런 쪽으로 좀 이전되는, 전이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흐름은 좀 중요하고,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, 그 화폐가치는 떨어질 것이고, 실물가치는 높아지는 부분들,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급발에서 약간 소비재 쪽으로 좀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관련된 산업들이 과거에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이 실적을 좀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오히려 인플레가 실적을 더 증가시킬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한 상반기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소비재의 좀 어떤 호황을 기대하려면 경기가 좋아져야 될 텐데 네. WB 세계은행에서는 지금 경기 성장률이 보니까 4%대 4.1 정도 보면서 네. 좀 낮춰 잡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둔화할 것이라 본다는 거죠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어떤 시각, 뭐 신빙성이 있을까? 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. 근데 4%가 낮은 건 아니거든요. 낮은 게 아니다. 과거에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네. 네. 그러니까 불과 우리가 과거라고 해도 이 코로나 이전, 팬데믹 이전 2년 전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그때 경제 성장률 대부분 뭐 정말 잘 나와야 1% 중반, 초반이었습니다. 물론 이제 워낙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았다가 지금 반등 국면에 있으니까 4%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작년에 5%, 6% 이런 그쵸. 부분들에 대해서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경기가 계속 회복되고 있다는 시그널은 나오고 있거든요.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지난주 같은 경우 고용 지표 보면 신규 고용이 줄어든 부분들인 거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것이지 네. 실업률은 상당히 낮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경기는 계속해서 좀 회복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거에 맞춰서 또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혹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금리 인상이 되면 자산 가치가 또 떨어지게 되잖아요. 그러면 사람들이 네. 돈줄을 이렇게 풀까? 네.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날수록 주머니를 다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. 네. 그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좀 과거랑 좀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전과 다른 흐름은 저축률이 상당히 높아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조금 이제 소비자들 사람들의 좀 인식이 좀 다 그전하고 패턴이 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그전에는 저축률이 상당히 낮았거든요. 선진국이 저축률이 낮은 상황에서 소비가 좀 과도화했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거품이 뭐 이제 거품을 잡기 위해서 뭐 이 금리 인상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 바로 타격을 입었는데 지금은 저축률이 상당히 높 있기 때문에 현금 보유량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그때랑 비교하면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단번에 이것이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또 실물가치 하락이라는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
저는 아직까지는 너무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관련 테마로 우리는 어떤 쪽을 보면 될지 소비재는 말씀해 주셨고요. 네. 네. 그리고 뭐 상사, 뭐 유틸리티, 뭐 이런 쪽을 봐야 된다.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어느 한쪽에만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 나왔었던 부분도 있었죠. 연초에는 약간 철강제라든지 이런 원재료, 네. 원자재, 그리고 한 중반 이후에는 에너지 쪽, 뭐 천연가스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온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전방위적인 좀 인플레의 흐름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전통적으로 소비재 쪽에 대한 관심도도 있을 수 있고 또 최근에 보면 유가 어저께 다시 한번 신고가 거의 부분을 보여줬었고 네, 네. 이런 부분들이 또 에너지 소비. 그러니까 에너지가 겨울에도 많이 사용을 되지만 또 여름으로 가서 또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소비 증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수혜도 입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상사주들도 결국에는 무역을 하는 당사자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. 무역이란 수출입인데 네. 또 그 부분은 원달러 환율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죠. 그쵸. 네, 아무래도 환율에 좀 민감한 게 또 우리 수출 기업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 지금 관련 테마 안에 상사, 소비재, 유틸리티까지 있는데요. 어느 쪽을 가장 주목하시나요? 일단 소비재 쪽을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는 공급 발충격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어저께 그 CPI가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7% 정도 상승을 했는데 물론 이제 예상치의 지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.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물가 상승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위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인플레를 이제 인정을 하자. 오히려 물가 상승에 대해서 아니, 그런가 보다. 뭐 높게 나왔으면 높게 나왔나 보다. 작게 나왔으면 적게 나왔나 보다. 약간 무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인플레에 대한 어떤 걱정이 뭐냐면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시장에 좀 반영되는 것이고 이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이게 무뎌지게 된다라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도 제한적이 된 것이고 또 지갑을 여는 부분들 어떤 물건을 사거나 뭘 했을 때도 물건이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소비가 바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예상했는데 뭐 하면서 그냥 소비 패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전보다는 좀 현금 보유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네. 더 지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관련돼서 어떤 관심도를 좀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네.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네요. 뭐 물가 좀 올랐다고 안 먹을 것도 안 그쵸. 먹고 그렇지는 않으니까요. 네. 조금 줄이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네. 그런 현상들이니까요. 자 그러면 이 소비재 좀 종목 섹터 안에서 관련 종목은 어떤 종목? 네, 될까요? 근데 이제 소비재라고 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뭐 과거처럼 뭐 음식물, 필수 소비재 뭐 이런 쪽을 볼 것이냐 아니면 산업 전체적으로 볼 것이냐 본다면 산업 전체적인 소비재를 그러니까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아까도 저도 이제 상사주 말씀드린 것처럼 네. S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예전에 LG 상사죠. 네, 이런 네. 부분들은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소비라든지 또 다른 부분 소비가 늘어나면서 관련된 섹터라든지 산업이 또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라서 네. 그런 트레이딩 쪽에서의 어떤 수익성 증가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이 이제 최근에 유가라든지 유가 상승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유가 상승이라는 게 계절적 요소도 있겠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모르겠습니다.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미크론이 정말 축복일 수 있다라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. 미국에 뭐 하루에 13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사망자가 급증하는 건 아니고 또 그렇죠. 유럽도 뭐 네. 10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해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하반기에 이 코로나가 끝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다라면 오히려 외부 활동이란 이런 부분들이 또 석유 소비를 더 증가시키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런 거에 따른 정제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유가를 또 상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주가도 충분히 뭐 2차 배터리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런 그 화학업황
이런 부분들이 또 걸림돌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못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네.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한세실업 같은 약간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같은 이런 의류주들 네.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의류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개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의류의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 자체가 단가가 높아진다는 것이죠.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또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그 이런 기업들이 그 생산 관련해서 타격을 덜 입었습니다. 다른 경쟁 브랜드들의 기업들에 좀 비하면 네.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매출을 좀 시현한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주가를 최근에 오히려 이런 그 물가 상승에는 이런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입을 수밖에 없어서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다시 오르가고 그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. 그래서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영업무역이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한세실업도 충분히 새로운 흐름도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네. 뭐 철강 수요라는 거는 계속해서 뭐 증가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좀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. 특히 최근에 보면은 금속재 관련돼서 어떤 새로운 그 시각이 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철강이라서 저는 뭐 금속재라면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철강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 소비재에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대장주 포스코가 또 반사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포스코 지난해 또 역대 최대 실적 올렸다고도 하던데요. 자,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또 주목하신 종목으로 정리할까요? 네, 저는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. 뭐 그전에도 몇 번 좀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인플레의 우려감들이 일단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뭐 에너지 가격 상승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최근에 천연 가격 다시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철강석이라든지 원자재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트레이딩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단순하게 이런 철강이라든지 뭐 가스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팜이라든지 식량 관련된 이런 부분들 사업도 상당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. 네. 인도네시아라든지 신흥국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재 가격이 올라간다. 뭐 소비재의 어떤 수요가는 계속해서 발생한다. 타격을 덜 입는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트레이딩도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사업 부분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부분들이 확인되었고 그러한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었다는 인식이 좀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성장 모멘텀이라는 것이죠. 지금 전기차 부품, 구동 모터코 관련해서의 매출이 계속해서 급성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작용한다라면 올해 상당히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형성되었던 매물대를 돌파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.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27,000원, 손절가는 22,000원. 어쨌든 시장 자체가 지금은 완벽하게 바닥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미국도 반등은 좋지만 어제 흐름을 본다라면 조금 저항을 좀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22,000원 정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가능하지만 그 자리를 이탈한다라면 조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뭐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좀 양호해 보이고요. 지금 어제 오늘 연일 좀 상승 중에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목하고 계십니다. 자, 매매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고요. 오늘 머선 1위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